아, 꼭 주말마다 비가 와.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샵이 다 모두 다 쉬는 날인데 오늘 저 혼자 나와 있어요. 오늘 나온 이유는 제가 꼭 육안으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저희 쪽에서 수리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함께 하시죠. 웰컴 투 더 정비. 오늘 차종은 2010년식 22만 킬로를 주행한 YF 소나타입니다. 근데 이 차량이 저희 쪽에 입고하신 이유는 엔진 교체를 의뢰하셨어요. 타업소에서 점검을 받으신 후 3번 실린더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셨다고 합니다. 엔진을 교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셨고 그래서 저희 쪽으로 엔진을 교체하러 오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엔진 교체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엔진을 교체하라고 말씀을 드리신 후에 저희 쪽에 차량이 입고가 되었기 때문에 저도 기본적으로 무언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엔진이 아주 심하게 부조를 하고 있어요. 미친 듯이 떨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클러스터에 경고등이 표출되지가 않습니다. 경고등은 1도 발생을 하지 않아요. 스캐너 점검을 했을 때 고장 코드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특정 실린더, 3번 실린더에 무언가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 3번 실린더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엔진오일 양을 찍어봤는데 이 엔진오일의 오염 상태가 심각하네요. 이거는 주행을 오래 해서 오염된 엔진오일이 아닙니다. 엔진에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이거는 엔진오일이 없었던 차량인데 엔진오일을 충전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유심히 잘 보면 H사 기준으로 벨트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왼쪽부터 1, 2, 3, 4번의 실린더입니다. 3번의 점화 코일을 바꾸셨네요. 아마도 이 엔진 부조 현상이 무언가 게이지를 뽑았을 때 가스가 올라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현재 엔진 부조 느낌이 마치 점화 코일이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드셔서 제 생각에는 이 전 업소에서 점화 코일 3번을 교환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저희가 간략하게 점검을 했을 때 점화 코일 쪽의 문제가 아니에요. 점화 불량이 아니란 말씀이죠. 저는 일단 기본적인 점검을 끝냈고 정말로 3번 실린더가 죽었는지 간략하게 아주 간단하게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압축압력 게이지를 이용해서 압축압력을 한번 재볼 거예요. 그렇게 위해서는 점화 코일을 분리를 해야 되겠네요. 1번, 2번, 3번, 4번. 와, 플러그 상태도 상당히 안 좋네요. 정상적인 점화 플러그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이 차량은 지금 세 번째 플러그만 전반적으로 깨끗하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3번 실린더에 점화 플러그 또는 점화 코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딱 봐도 얘 혼자 멀쩡하죠? 그런데 앞쪽을 보게 되면 이 친구 혼자만 많이 오염이 되어 있어요. 정상적인 연소가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실린더의 압축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아, 확실하게 3번 실린더가 죽은 것 같아요. 3번 실린더에서 압축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혼자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엔진의 기계적인 문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조금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두가 쉬고 있는 토요일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고장이 맞는지 제가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앞쪽이 흡기 라인이고 뒤쪽이 배기 라인입니다. 배기 라인에서 배기 매니폴드를 한번 빼보고 싶어요.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방열판부터 분리를 해야 되겠네요. 공간이 조금 협소하긴 하지만 그래도 작업은 할 만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부품에도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산소 센서 커넥터도 좀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더 안 빠지네. 제가 지금 많이 분리를 하지 않고 몇몇 가지만 분리를 하고 확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차량을 올리겠습니다. 자, 밑에를 한번 봐볼까? 작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단 언더 커버도 좀 분리를 하겠습니다. 어? 풀로 썼나? 왜 잘 체결되어 있지 않지? 와, 언더 커버 볼트가 충격에 의해서 볼트 머리 부분이 완전히 다 꺾였습니다. 그리고 연장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아, 볼트가 휘었구나. 이거 바꿔드리면 되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와, 여기도? 와, 비가 오니까 날씨가 너무 습하구나. 저는 지금 이 너트 두 개와 그 상단에 있는 너트 두 개, 이 너트 네 개를 분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배기 매니폴드를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잘 풀리길 기도하면서 분리해 보겠습니다. 엔진을 교환하더라도 원인은 알고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 맞다면 그 원인을 이 배기 매니폴드만 분리를 하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또 쉽게 풀리지 않는데 이거? 오래된 차들은 이런 게 문제라고. 가장 우려했던 너트까지 잘 풀렸습니다.
시커멓구만. 이제 차를 한 번 더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에서 볼트 하나를 더 풀어줘야 됩니다. 오케이. 이 친구를 빼야 되거든요. 웬만큼 분리를 해야 될 것들은 다 분리를 했고, 배기 매니폴드에 장착된 너트를 이제 분리하면은 배기 매니폴드는 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연장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무척 힘듭니다. 우리 끊어질 것 같아요. 마지막 두 개만 남았다. 밑에서 볼트를 하나 안 풀었네요. 이 볼트 하나가 배기 매니폴드를 잡고 있습니다. 나왔어. 나와. 어느 부분이 3번인지 감이 오시죠? 딱 봐도 다른 하나가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이 안쪽에 있어요. 3번 실린더 밸브의 상태를 보고 싶은데 이 상태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죠. 저에겐 내시경이 있으니까요. 밸브의 상태를 꼭 보고 말겠습니다. 오늘 점화 플러그를 뺀 상태에서 내시경으로 보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갖고 있는 내시경은 밑에만 보고 있어요. 위를 보지를 않아요. 우리 내시경 말고 대응 보링에서 빌려와야 되겠네요.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아, 또 우리 거 내시경이 또 망가졌어. 몇 번이었나 또? 3번. 형님 거 위에도 볼 수 있구나. 스커핑은 있어요? 스커핑은 별로 없네. 야, 왜 이렇게 시커먼냐? 저 밸브 깨졌다. 밸브 깨졌다. 녹았네, 여기. 이거 지금 녹은 거 아니야? 여기. 녹은 거. 걔 하나만 그런 거야? 하나만 그럴 거야, 아마. 애기 밸브. 애기 밸브 두 개 중에서 하나? 여기 지금 연소가 안 돼가지고 제대로 실린더 얘만 들을 거야. 실린더도 생각보다 깨끗하네. 생각보다. 오일 먹네. 그러니까 이게 다 오일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요거 깨끗하잖아, 여기 반짝반짝하지, 피스톤이. 오일이 닦고 올라와서 그래. 차 떠서 한번 볼까요? 그럼 날라간 거 아니야? 구멍 났잖아. 여기. 난리 녹았네. 아, 그렇게, 난 그렇게 보고 싶었거든. 야, 뻥 뚫렸다. 구멍 빵 뚫렸다, 완전히. 완전 뚫렸네. 이 배기 밸브 하나가 완전히 녹아버렸네. 밑에서 보이는 게 훨씬 더 잘 보이네. 그치, 안을 갚아먹으니까. 괜히 바쁜데 귀찮겠네. 어떻게 내시경이 없는데 망가져가지고 안 되는데. 답이 나왔어. 괜히 온 건 아니지. 그냥 바쁜데 그래도. 이렇게 해서 3번 실린더에 밸브가 파손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압축 압력이 불량했던 이유, 그리고 불안전 전소가 발생했던 이유는 배기 밸브 한 개가 파손이 되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배기 밸브가 파손이 되는 이유는 몇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전반적인 연소 상태를 보았을 때 이 차량은 엔진오일 소모가 심하게 발생했던 차량이라고 유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밸브가 이렇게 구멍이 뚫리거나 금이 가거나 파손이 되는 것들은 대부분이 배기 밸브예요.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했을 때 대부분의 차량들이 배기 밸브가 파손이 되고, 그 배기 밸브가 파손이 되는 이유들은 오일이 많이 소모가 돼서 실린더 안으로 엔진오일이 많이 유입이 돼서 카본이 퇴적이 되고, 그 카본 덩어리들이 밸브에 달라붙고, 그리고 밸브 사이에 딱딱한 덩어리를 끼게 되고, 밸브가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확실하게 닫아줘야 되는데 닫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그때 뜨거운 배기열이 쫙 뒤로 빠지면서 엄청난 열과 엄청난 속도로 그곳을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손이 된 밸브들을 빼서 보면은 위에서 봤을 때는 칼처럼 날카롭게 갈라진 것들이 있고, 밑에서 봤을 때는 구멍이 빵 뚫려 있어요. 오늘 차량도 밸브가 밑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엔진 헤드만 교환하면은 순간적으로는 괜찮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또 같은 증상이 발생할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엔진 오일이 소모되고 있으니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그쪽으로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의 이 엔진은 헤드만 교환할 것이 아니라 엔진 자체를 교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엔진을 내리진 않을 거예요. 아직 제가 확실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엔진이 연식이 지났어도 보증이 될 가능성이 무척 높기 때문에 일단은 다 덮어두고 고객께 말씀을 드려서 보증 수리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게끔 알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발 보증 수리가 돼서 여기 고객께서 비용 발생이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확실하지 않지만 보증 수리를 받기 위해서는 몇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자동차 제약사에서 특정 업데이트도 받았던 기록이 또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교환하면 안 돼요. 일단은 덮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엔진을 교환해야 된다면 그때 다시 이 차량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빨리 조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오늘 저는 집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카메 패밀들의 즐거운 정비숍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차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예요. 야, 이거 비가 너무 오는데 우리 벨룸이 지금 에어컨이 안 되고 울버린한테 데리러 오라고 할까?